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구랑도 베이스볼 투수코치 오소호입니다. 전편은 제가 웜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사회인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 속구라고 하면 강속구죠. 강속구를 던지기 위한 방법, 기본적인 운동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서는 몸에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줄넘기도 좋고 단거리 한 20m, 15m 단거리를 전력으로 이 두 개만 하셔도 사인하시는 분들은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발력이 속구랑 무슨 상관이죠?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팔 회전만 빠르면 되지 않냐. 팔 회전만 빠르면 됩니다. 근데 팔 회전이 빠르기 위해서는 몸에 스피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순발력이 필요한 거고, 팔에만 또 순발력이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허리 회전, 턴, 힘 모든 게 다 맞춰줘야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 중요한 거는 스피드, 몸의 스피드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을 챈다 누른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채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누르는 것도 맞을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눌러서 던지는 편이기 때문에, 또 누른다고 해서 공만 누르는 게 아니고 끝에 손가락으로 채기 때문에 두 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을 묵직하게 던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프로 있으면서도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서 볼이 묵직하다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운동을 많이 했던 게 악력 키우는 거, 손가락 힘 기르는 걸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중도 체중이지만 제가 볼을 채는 거랑 누르는 힘이 그래도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 있는 다른 투수 코치님들보다는 제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km 언저리에서 순발력 악력 운동으로 120km까지 던질 수 있을까요? 몸의 순발력과 그런 게 다 받쳐지면 충분히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승리 영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